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에 부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물가 상승 우려도 다소 진정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한 이후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6%대 상승폭으로 3,160선 초반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기관이 현재 3,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더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0.95%의 탄력으로 9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비트코인의 반등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창투사 섹터 강한 모습이고요.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간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여행, 항공주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엔터 콘텐츠주들의 흐름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다행히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들어보시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가격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이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그리고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좀 반갑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반등세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이제 네.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건데 많이 빠진 것도 사실 이제 최근 단기간 쪽으로 많이 빠진 거지 뭐 큰 추세 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한참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에서 많이 올랐다가 최근 단기간 일주일 동안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바닥을 좀 다져주는 이제 이런 좀 반등세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일부 대형주들 중에서는 뭐 이제 기술주들 중심은 조금씩 올라오긴 했지만은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이런 좀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심리 자체가 좀 너무 약하다. 너무 좀 위태롭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오늘은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심리가 뭐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오늘도 보면은 시장은 막 엄청 주도할 만한 업종들 지금 딱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지금 여기서 완전히 바닥을 잡고 이제 어떤 업종들 중심으로 확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또 다시 또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인 시장이 또 하락으로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시장의 탄력도 조금 약화되고
그다음에 이 CBDC 관련주들도 있는데 이 가상화폐가 갑자기 하락으로 바뀌면서 CBDC 관련주들 상승으로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시장에서도 언제는 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제 이런 것들 좀 계속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하면서 움직임 좀 나타나주고 이제 이런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래도 어제 미국 증시가 또 좋았고 또 최근에 보면 또 미국 증시가 좋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좋았던 날을 또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미국은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한 날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뭐 시장 자체가 오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잘 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은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빠졌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야간 우리나라 관련된 지수들 보면은 야간 선물은 뭐 0.1% 정도로 뭐 진짜 강보합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뭐 MSCI 한국 ETF 이런 것들 보면 1%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코스피 200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에서 좀 반등이 야간에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결국은 또 코스닥입니다. 어제 지수가 좀 약했던 코스닥 지수에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 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반도체 지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또 반도체 지수가 올라와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고 시장을 주도하게끔 자리를 잡으면서 좀 반도체 업종들이 가줘야 또 앞으로 지금 시장도 바닥을 잡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도체 업종이 아직까지 소폭 반등 정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일단 뭐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현재와 같은 흐름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뭐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계속 이어져서 뭐 내일 모레 또 글피까지 뭐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개별주 위주로 좀 움직이시되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장 방향성을 좀 추종해서 진행하시면 되시니까요. 일단은 오늘은 뭐 외국인이 끝까지 매수해 주는지 코스닥에서 반등 잘 유지해 주는지 반도체 업종의 종가 흐름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들이 오늘 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도 뭐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분위기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이 어제까지 코스피 9거래 연속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소폭 매수로 돌아서면서 현재 390억 원 정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지 수급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반도체가 아직은 좀 잠잠한데 이 반도체 섹터가 완전히 반등이 하는지 이게 확인이 되어야 시장이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코웨이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일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서 지수가 계속 지지부진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웨이 종목 리뷰 들어볼까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이제 리뷰를 줬던 종목이 비트로테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고점 인근에서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에 좀 절반 이상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리를 안 하시니까 이제 급하게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리뷰 드렸던 종목들도 지금 겁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비트로테크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선을 그어놨는데 이 자리 정고점 인근에서 일단 정리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좀 하고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셨다가 빠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물론 이 종목 9만 원 인근까지 갈 수 있다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있죠. 왜냐하면 이 자리가 정고 인근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제가 이제 방송 말미 항상 이제 리뷰를 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리뷰를 드리는 거지 이걸 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사라는 추천 종목은 방송에서 또 이거 끝나고 고스피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종목을 드리는데 오히려 수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익실현할 구간에서 오히려 사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사셨다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최근에 코웨이 광고 BTS가 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BTS가 광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주가 빠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지수와 함께 만약에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살 때는 8만 원대에는 BTS가 보이는데 7만 원 때가 되면 갑자기 BTS가 뭐가 안 보이고 갑자기 겁에 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 다시 한번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한 8만 원대 후반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들어가시는 종목 아니고 또 앞으로 저희가 리뷰 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리뷰를 드리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저희가 리뷰를 계속 드리고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리뷰가 지금 들어가신다는 말씀은 아니다. 지금 BTS 보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광고도 뭐든 이제 좋습니다. 신뢰를 하시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 단기 급등을 했는지 최소한 단기 급등을 하지 않고 횡보 구간에 라든지 이런 저점을 좀 올려가는 좀 잔잔한 구간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간다고 더 간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잡으시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고 수익 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추가 드리고 8만 원대 후반까지 갈 수 있으니까 쭉 보유를 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리뷰는 보유자에게 드리는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드릴 골수의 픽 종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에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8만 원 후반대까지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이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5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개의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휴로 시작하는 휴땡땡 이 종목입니다. 자, 먼저 힌트 첫 번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닥 종목이고요. 이제 가격은 이제 9,000원대, 만 원대도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일단 9,000원대, 만 원대 지금 왔다 갔다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좀 펴주는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에서 좀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안과 또는 안경 점용 필수 진단기기 여러분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에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엄청나게 특별한 모멘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은 없지만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온 것은 없지만은 회사가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실적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뉴스를 기반으로 좀 회사 내실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강한 테마성으로 급등 이제 이런 것보다는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로 좀 장기적인 우상향을 좀 살 수 있는 종목의 흐름 중에 하나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은 종목. 오늘 휴로 시작한 세 글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닥의 9,000원대 종목입니다. 네, 오늘 퀴즈 휴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안과 진단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댓글에 휴로 시작하는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임의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쓰고 있는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스피 종목이라는 게 저희가 네. 하나를 종목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와 뭐 김상현 전문가와 또 저희 보였던 전문가님들의 기법들을 녹여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뭐 전문가들 갈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종목을 고르면은 편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검색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검색 프로그램에서 전날 종가 기준으로 나온 종목들이 선정해서 왜냐면 다음날 저희가 이제 시초가만 보고 바로 이제 대본을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뽑힌 종목들을 다음날 장 끝나고 이제 또 장 전에 특별한 이제 문제가 없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나온 종목이다 항상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초 체크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차트가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에는 이미 소문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필요도 있다. 그거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휴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하나님 아까 이제 뭐 김상현 전문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거망기라든지 렌즈 가공기라든지 렌즈 미터 리플렉터들을 하고 있는 안과 관련된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 종목이 지금 요즘도 이제 미세먼지랑 황사가 좀 심하잖아요. 네, 이제 그 지금은 미세먼지 테마라고 많이 하고 이제 미세먼지 테마라고 부르기 전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황사 테마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약간 이제 용어들이 주식도 시즌이 있는 것처럼 그쵸, 이제 요즘은 바뀌죠. 이제 뭐 사실 황사나 미세먼지나 사실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세먼지 테마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작년에 사실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작년에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이제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였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코로나 마스크 관련된 테마로 넘어가 버렸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오히려 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가 지금 좀 이제 움직이고 있는 휴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미세먼지 테마주들은 봄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작년 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좀 다 덮여버려가지고 그때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휴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름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 방송을 저희 방송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재밌는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부터 쭉 봐보시면은 네. 또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추측하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어제 방송 보시고 또 장 초부터 계속 보셨으면은 오늘 어제 저희가 리뷰를 드렸던 그 종목에 앞에 두 글자가 그대로 뒤에 두 글자에 붙어 있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인지 네. 정말 찐팬인지 알 수 있으니까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테스트입니다. 매일 문자에 애청자라고 말을 하긴 하시는데 정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고스에픽 종목 리뷰를 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두 글자 앞에 두 글자를 이 뒤에 땡땡에다 넣어주시면 오늘의 종목 이름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어제의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고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 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TNG 매수가 86,700원 비중 25%인데요. 84,000원대까지만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데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면 반은 팔고 다시 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고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주가 최근에 좀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오늘은 82,600원인데 84,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열렬한 구간입니다. 84,000원까지 물론 올 건데 이제 그 구간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84,000원을 넘어가지고 지금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자꾸 돌려가고 있는 구간인데 근데 왜 포지션 자체를 잘못 잡으신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 라방할 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종목을 몰빵을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KT&G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이제 그냥 움직이지 않는 호가창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전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실 필요가 있고 반대로 이제 내가 하루 종일 봤을 때 주식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인데 급등주만 자꾸 하고 있으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있지만 소심하게 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매 포지셔닝에 대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보면은 어느 정도 포트를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매 포지션이 좀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다, 내가 주식을 자주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84,000원쯤 됐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지루하지만 나는 원래 좀 롱텀으로 보는 이제 플레이어다라고 하신다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충분히 86,000원, 지난번에 매수했던 그 가격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구간이 매물대가 아니고 오히려 쭉 차트를 넣어놓고 보면은 한 87,000원대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다면은 매 포지션에 따라 정리하시는 건 괜찮지만 조금 롱텀으로 보시는 플레이어고 그런 포지션을 갖고 계신다면은 매수가까지는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으시면 84,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먼저 드렸고요. 아니면 좀 길게 천천히 보시고 싶으시면 매수가 부근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명전기 매수가 7,500원, 비중 25%인데요. 매수하고부터 계속 밀려서 겁이 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단기 고가는 5,410원이었는데 이분은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매수하고 나서 맨날 떨어져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네.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원래 보통 이제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은 보통 3, 4일 떨어진 거 가지고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3, 4일 전에 가격을 봤는데 7,500원 아닌데 아주 좀 봤더니 예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한참 이슈 나오고 대북 관련돼서 장이 대북주 위주로 움직였을 때 한참 급등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와중 그때쯤 이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정말 대북주로서 정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만한 이슈가 좀 없고 지금은 좀 기댈 수 있는 게 뭐 전력 설비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이제 뭐 얘기 나올 때 좀 전력과 전선과 관련돼서도 전기와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뭐 나중에는 뭐 7,000원, 8,000원, 9,000원까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7,500원 매수가가 정말 오타가 없이 잘 맞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거의 벌써 2년, 3년째로 지금 가져가시는 건데 어쩌면은 1, 2년을 더 가져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하려고 해서 여기다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뭐 빨리 손절하고 뭔가 하려고 하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 비중 25%는 그대로 좀 가지고 계시다가요. 나중에 한 6,000원 정도, 한 5,000원 후반 정도 오면은 그때 조금 한번 팔아보세요. 조금 파셔가지고 나중에 눌릴 때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올라 전고점이 여기 보시면 6,000원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조금 정리하시고 다시 올라갔다가 한 5,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매수하고 이제 이런 것을 좀 반복을 하다 보면은 평균 단가 조금 내려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흐름이 조금 더 강해져가지고 한 7, 8,000원까지 반등도 금방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명전기는 지금 당장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롱텀으로 보면은 충분히 버틸만 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6,000원쯤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매도하시고 내려가면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서 조금씩 대응해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7,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5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요즘 잘 가는 것 같은데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투자 소식, 또 포드와의 합작사 설립 소식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3월달보다는 좀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신규 매수 지금 괜찮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최근에는 2차전지 워낙 섹터에 강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사실 유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SOIL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놓고 보셨을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막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또 SOIL도 올라가고 수혜 가능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종목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서 잘 나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또 누가 보니까 이거 사가지고 수익 많이 냈다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 좋은 종목이 좋냐 안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당연히 좋은 종목입니다. 특히 작년에 안 좋았던 실적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돌려내면서 실적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들어서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LG화학과의 분쟁도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 그런 측면에서 미래적으로 모멘텀 좋지만 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긍정적인 조금 더 내려올 자리들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현 구간에서는 크게 이제 의미가 있는 매수 타점으로서 매력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25만 원대 정도 와가지고 장기 입평대 가격 그리고 이 정도 25만 원대 가격이면은 전에 한번 이제 상승할 때도 눌림목을 줬던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시기보다는 한 25만 원 정도 보시고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다 나는 이제 뭐 지수가 올라가면 바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25만 원대까지 좀 기다려 보시든지. 아니면은 현 구간 때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종목 자체는 좋아요.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만약에 25만원대를 찍고 가지 않는다면은 여기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간다면 차라리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현재 구간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매수가를 좀 정해보시자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해보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만 원 또는 현재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 또는 전고점 돌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04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창 기업지주 매수가 3,340원, 비중 30%입니다. 앞으로 잘 갈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원자재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성창 기업지주의 차트 흐름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청창기업 지주의 지금 차트 흐름이 이렇게 좀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것은 목재 가격입니다. 목재 가격을 보면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다가 한번 빠지고 최근에 3, 4일 동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창기업 지주가 애초에 목재값이랑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목재값이 최근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성창기업 지주도 이제 그런 흐름 따라서 그나마 오늘 좀 바닥 잡아주는 흐름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되게 신뢰성이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물대도 이렇게 딱히 없고 뭐 이동평균선도 걸린 자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모멘텀 하나 믿고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목재 가격이 이 앞서서 이제 올랐던 건 뭐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얘기할 때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뒤에 떨어졌을 때는 뭐 이제 목재가 갑자기 뭐 나무가 많이 생기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건데. 미국 정부나 이제 그런 데에서 목재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행동을 좀 취하는 모션 때문에 목재값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 상승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창기업 지주는 거기에 지금 딱 그냥 목재 이슈 하나만 지금 붙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성창기업 지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신뢰성이 굉장히 약한 구간인데 게다가 지금 모멘텀 하나 믿고 있고 근데 그 모멘텀마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락세가 다시 가파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성창기업 지주의 주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야간에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야간에 뭐 목재 가격 뭐 아니면 아침에 한 번씩 개장하기 전에 한 8시, 7시, 8시쯤에 그냥 목재 가격 한번 조사해 보셔가지고 좀 갑자기 좀 의미 있게 뭐 2, 3% 갑자기 좀 하락이 나왔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지금 자리에서 대응하셔야 되셔요. 반대로 목재 가격이 꾸준하게 잘 올라오고 다시 뭐 1,600불 이렇게 좀 회복이 된다. 그다음에 성창기업지도 매수가가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사히 빠져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좀 높으시니까 일단 올라오면 바로 정리를 하시고요. 현 구간대에서는 목재 가격 하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목재값이 좀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좀 들려오면은 그때는 좀 바로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재 가격과 연동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목재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할 경우에는 손절까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1차 종목 상담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골수의 픽 2차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휴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아까는 이름 힌트 좀 살짝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다른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뭐 세게 드릴 만한 힌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저희가 리뷰를 드렸던 종목, 또 제가 오늘 장 초에 이제 리뷰를 드렸던 종목, 그 종목의 앞에 두 글자를 뒤에 갖다 붙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휴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안과, 그리고 안과 점용, 안경 점용 필수 장비들을 만드는 종목이고, 회사하고 특히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로도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굳이 이제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휴로 네. 시작하는 종목이고 뒤에 두 글자만 넣으시면 되는데, 이 뒤에 두 글자를 이제 힌트를 드리기 좀 어렵고 비슷한 단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이 그 만들거나 장신구 네. 욕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비즈공예라고도 하고 비즈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이제 여자분들 장신구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비즈에 점 하나만 찍어주시면 충분히 오늘 종목에 뒤에 두 글자가 나오니까 만약에 나 정말 종목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비즈라고 했는데 부주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거든요. 점을 딴 데 찍으신 거죠? 딴 데 찍을 수도 네. 있습니다. 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옵니다. 뭐 버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 네. 점을 잘 찍으셔야 되고 그 단어를 뒤에 두 글자 점 하나 찍으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종목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을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조를 많이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좀 참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힌트 좀 드리기 어려웠나 봐요, 전문가님. 아주 어렵죠. 네이버 찬스 아직 있다는 점 이번 주에 아직 한번 안 쓰셨으니까 내일 쓰시면 네이버 검색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네이버도 쳐다 대답을 못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힌트를 주겠습니까? 이미 한번 하셨구나. 그럼요. 네이버에서도 답 없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답이 없는 오늘의 힌트. 자, 여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비즐공예. 네. 다시 설명드리기가 좀 창피한 힌트예요. 비즈를 주셨는데 여기다 점 하나만 잘 찍어보라고 하시네요. 점 하나를 잘 찍어주셔서 오늘의 정답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코스닥 9000대 종목, 안과기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IG 넥스원 매수가 39,250원에 비중 33%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류로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 주가나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라는 문자입니다. 이분은 이 소식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정말 길게 나는 정말 이거 회사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정말 좀 길게 좀 계속 좀 매수할 생각도 있었고 좀 묻어둘 생각이었다 이제 이런 측면에 접근을 하신 거면은 목표가를 좀 크게 한 정말로 크게 잡아서 한 7만 원, 8만 원, 9만 원 정도까지 잡을 수가 있는 구간에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난 그냥 이 종목에 좀 많이 바닥이고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좀 자리 잡혔다고 판단이 좀 들어가지고 잠깐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서 드시면은 그 목표가를 한 5만 원, 한 49,800원 정도로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제외하고 봤을 때요 종목의 흐름을 여태까지 보면 2015년, 16년부터 꾸준하게 내려옵니다. 2015년, 16년부터 꾸준하게 내려오는데 2019년에 한번 바닥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한번 급락, 급등 다시 한번 나왔고 최근에까지 계속 반등 바닥 지켜주다가 이제서야 빼꼼을 했기 때문에 이 앞서 있었던 이 매물대 정도 6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일봉으로 봤을 땐 지금 이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거잖아요. 일봉을 볼 필요가 없이 주봉이나 월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봉상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목표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매수를 잘했구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구간이지
벌써부터 뭐 매도 시점을 잡아놔야 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는 매물대가 7만 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 7만 정도면 매도를 해야겠다. 대신에 시간은 우리가 주봉으로 본 거기 때문에 뭐 한 몇 주,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되세요. 그 정도 보셔야 되시고, 또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또 딱 보면은 단기적으로 5만 원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 정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뭐 HMM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 심리가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요. 뭔가 이 0000에 떨어지면은 매도세가 갑자기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LIG 넥슨도 5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중 33%만은 많이 사셨으니까 5만 원 정도면은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장기적으로 목표가가 크다라고 했지만은 중간에 한 번 나빠지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도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도 내려오다가 이게 반복하면서 갈 거니까 길게 가져가실 때는 그만큼 인내심 잘 가지고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5만 원에 일부 정리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5만 원 선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11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NCS 매수가 31,200원, 비중 40%입니다. 4월에 매수한 뒤 계속 내려가서 손해가 큽니다. 더 큰 손해 보기 전에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추가 반등 여력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2차전지 검사 장비 업체인데 상장한 날만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그래도 일관적으로 얘기를 들려 되게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TV를 보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전업할 때 이걸 꼽아놓고 이제 TV를 켜놓고 주식을 할 때 매일 같은 패널이 나와요. 근데 오늘 장이 좀 올라가면 앞으로 장이 올라갈 거다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장이 좀 빠지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은 사람이 나와서 같은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되게 싫어했었어요. 더 당연한 건데 어쨌든 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래서 방송을 할 때 항상 좀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규 상장 종목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노리면서 할 수 있는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 분들의 영역이지 초보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물론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검사 장비라든지 태양 전지 관련 장비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모멘텀들은 살아있는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신규 종목은 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추세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잠깐 이 잡아줬던 자리, 여기 양봉이 나왔던 자리만 해도 빠진 다음에 여기 이 음봉, 마지막 음봉에서 이 정도는 한번 이제 단기 매수세 들어오는 정도였고, 만약 그 자리가 깨지면은 단기 바닥 잡아주는 요 자리에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절 안 하고 오히려 31,200원이시면은 손절을 못 했다는 얘기죠. 이 위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요 정도 구간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손절을 못 하시고 내려왔다가 이게 처음에 상장됐을 때 보시면 한 요 정도 구간에서 한 며칠 잡아주는 구간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이 종목이 상장할 때 공모가가 1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19,000원 인근에서 잠깐 잡아주는 물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어제 오늘 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밑으로 신저가 종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중요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신고가 종목은 오래 가지고 가고 신저가 종목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밑에 받쳐주는 매물대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단기에 누가 저가라고 생각하고 사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됐어요. 의미 있는 구간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만약에 이게 내일 만약에 급등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하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예상했던 범위가 아니잖아요. 매수는 할 때 제가 항상 목표가, 손절가, 매수 기간, 보유 기간을 정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야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대로 움직였다. 꼭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조금 목표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스토리 한 7, 80% 정도는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사시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나와주기를 바라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구간은 다 깨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저점을 낮추는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인 67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Y 파워 매수가 19,800원 비중 20%입니다. 실적이 좋다는데 하락만 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이제 굴삭기의 기업이죠. 최근에 한 2만 원 선 부근에서 좀 고점이 잡혔던 것 같은데 매수를 좀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저도 실적 관련된 걸 확인을 해봤는데 네. 뉴스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1분기 영업이익이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70% 이상, 그다음에 뭐 1분기 영업이익이 160억 돌파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저희가 주가를 같이 볼게요. 이 실적이라는 게 1분기 실적이죠. 1, 2, 3월. 1, 2, 3월 실적이고 이게 작년 10월, 11월, 12월 실적도 있을 거고요. 작년 1, 2, 3월 실적과 비교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지금의 똑같은 기간 동안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니면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적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좋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제가 미리 네모 박스를 그려놨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최근에 가장 큰 박스가 최근에 1, 2, 3개월 동안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10월, 11월, 12월 3개월이고요. 이게 작년 1, 2, 3월이에요. 그때보다 주가가 올라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가겠지. 그 말대로 주가가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매수한 데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얘기가 뭐냐면은 실적 좋다 해서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좋아질 것을 사야지 좋았대라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고 버티시는 이유에서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제외를 해버리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요, 이 자리를 이제 이탈하고 우선 빠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DY 파워가 최근에 뭐 건설기계 관련주 뭐 인플레이션 나오고 나서 경기 민감주들 항상 올라올 때 이제 같이 올라왔던 흐름들도 있는데 그 뒤에 조금 빠지고 있는 구간들도 있고 이 종목이 지금 매물대가 16,000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1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 전저점 한번 깬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손절 좀 진행하시고 나중에 16,000원 바닥 잡히는 거 확인되고 다시 매수해도 안 늦으니까 지금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매수 이후에서 뭔가를 탈락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고 주가 흐름을 보시고 16,000원대 재진입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10%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16,0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고수해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휴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휴비츠고요. 네. 여러분 점을 잘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부터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항상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초가 잡아보고 오늘 시초가 9,600원이었는데 지금 장중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가까지만 보시고 만약에 놓쳤다. 내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오늘 퀴즈 풀어주시고 또 내일 퀴즈 풀어주시면은 미리 장 전에 이런 종목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2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고점을 뚫은 종목을 사시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아예 뚫을까봐 사는 것보다 뚫고 나서 사는 거 좀 더 비싸지만 시세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정고점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종목 휴비츠 관심 종목만 담아놓고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휴비츠였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답 많이 잘 보내주셨는데 오답이 하나 왔습니다. 3390번님께서는 점은 잘 찍어주셨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급하셨나 봐요. 휴자는 빼고 비츠만 보내주셨어요. 휴자 어디 갔어? 아,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앞에 글자도 잘 넣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도 힌트가 주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거를 또 공감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세요. 8701번님께서는 휴비츠입니다. 아, 오늘 또
세 글자여가지고 삼행시도 어렵고 힌트 주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라고 이제 공감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유튜브 댓글 창을 봤는데 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힌트를 주기 위해서 네. 뭐 비트가 나오고 뭐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참 이제 스스로 힌트를 한번 줘보시고 싶으셔 하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오늘 말씀드렸지만 또 그 종목이 같은 종목이 프로그램상 뽑혀 나오는 경우들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참조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휴비츠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또 한번 참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문자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비슷한 글자가 들어있는 종목 또 비츠로테크 같은 거에서도 써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댓글에서 유사 힌트 내가 낼 수 있는 힌트 많은 소스를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50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트까지 써주시면서 뽑아주세요. 전 종목이 물려있어서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도움을 주셔드려야겠는데요. 물려있다. 물려있다는 건 내가 매매했던 매매 의도하고 다르다게 결론이 났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토리대로 안 움직였으니까 보유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한다는 거는 보유 이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손절가를 아직 깨지 않았다든지 보유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물려있고 딸려만 가면은 수익을 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정보들 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애청자분님들의 문자 읽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우리 양시장 합쳐서 16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빨간불 켜진 상황인데요. 특히 코스피는 어제 하락분을 만회한 상황에서 316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현재 0.7%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3167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5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기관의 싸움으로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동태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대로 가게 되면 10거래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소는 애매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31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 괜찮습니다. 개인의 매도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충분히 물량 소화해줄 수 있는 정도 그 수준의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9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은 움직이는 섹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기대감으로 여행과 레저, 항공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뉴욕 증시와 커플링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신 접종에 따른 기대감이 높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놀자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항공주들의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한진칼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가 13거래일째 집중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이 대한항공을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5%의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1,3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카지노 쪽도 흐름 좋은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6%의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27,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채굴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이를 표준화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시세는 많이 죽었습니다. 이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주가가 급등하면 외국인이 바로 차익 실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시세는 조금 죽었습니다. 현재 견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DSC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개별 이슈도 있는데요. 11%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6,2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간밤 국제유가는 3.9% 오르면서 66달러 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다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에스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거래일째 사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이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도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2%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96,200원 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세는 중앙 에너비스가 제일 좋습니다. 두 자릿대 오름세 14% 오르면서 18,5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다시 8만 원 선 회복하면서 8만 3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많이 하락했던 SK하이닉스가 오늘 2.5%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